자, 이마즈는 쇼군 토타로 최강의 병종인 시마즈 가타나 하타 모토 플러스 VS 아이의 가문의 용병인 미 해병대와의 전투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만약에 야들이 승리하게 되면은 이건 진짜 쇼군 토타로 최강의 병종이며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이제 중국 15,000명 VS 게틀링건 80문인가? 80대인가 해가고 싸웠는데 게틀링건 이겼어요. 중국이 막 썰리던데? 갑시다. 가자! 전투다! 우리는 위풍당당한 쇼군 토타워 최강의 병종이다. 올 장군으로 이루어진 최강의 병종. 더다가 미군 해병대 진군 600명입니다 120명 대 600명이에요 미군 해병대입니다. 산계에서 가면은 그럴까? 산계. 오케이, 산계 갑시다. 어차피 때려 박아야 될 판이니까. 산계하니까 길이는 좀 어느 정도 비슷해졌네. 진작에 산계를 할걸. 가봅시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야야야, 벌써 속이 시작하는데? 뛰어! 뭐야? 야, 하나도 안 죽었어! 하나 죽어도 다 나! 뭐야 이거? 입마늘 방패.. 가면 왜 이렇게 튼튼하지? 헐! 야, 하나 죽었어! 뭐야 이거! 입마늘 뭐하는 놈들이야! 죽지 않아! 어택! 야, 엠마는 뭐지? 죽지 않아? 귀신들이네, 귀신들. 일단 하나. 엠마 일단 1킬 하셨고요. 쉥! 2킬. 자, 일단 이분 2킬. 3킬. 야, 핵쟁인데? 4킬. 우영장님 이분 핵 써요! 오! 피했어! 칼만으로 피했다! 오! 4킬하고 죽었다. 야, 솔직히 현대전 보병은 못 이긴다. 이건 못 이겨요. 아까 그 총알을 몇 번 맞아서 체력이 많이 줄었어. 이거는 못 이겨. 보세요. 얼마 없어요, 지금. 다 포위되어 있어. 총을 맞아갖고, 애들이 힘을 못 쓰네요. 잠비해. 이거는 솔직히, 이길 수가 없었다. 총알을 진짜 건든 게 어디에요? 엄청났습니다. 사무라이하고 대포는 아마 못 이길 거예요. 아, 사무라이하고 신기전 해볼까? 신기전이 아마 진다 싶은데. 자, 아군이 115명 죽었고 313, 와, 절반 죽였어. 미해병대를 절반을 죽였어. 미해병대 승리!